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이타마가 주술고장 안에 들어가 특급주량 하나미를 처치하고 시부야 사방에서 호우지를 쓰러뜨린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처지에 따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에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는 여관에서 특급주량 조구와 마이토 초소우를 상대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역 안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가득했기에 그들을 휘말리게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몹시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들은 일부러 인간들을 하나하나 죽여나가며 고조의 신경을 긁었고 이후 마이토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개조 인간들이 지하철을 타고 쏟아져 나와 시민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영역전기의 무량홍철을 짧게 시연한 뒤 순식간에 부호에 있는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고조의 앞에는 특급주물 옥문강이 놓여져 있었고 순간 뒤에서 개토수구루가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고조는 자신이 직접 숨통을 끊었던 개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순간 벙찌게 되었고 개토와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옥문강의 발동 조건은 대상자의 뇌내 시간이 1분 이상 지나가는 건데 고조는 추억을 회상하느라 그 시간을 충족해버렸기에 옥문강이 발동되어 고조의 몸을 속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는 개토에게 넌 도대체 누구냐고 넌 개토 속으로가 아니라고 했고 그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머리뚜껑을 열어 뇌에 어떤 숱이 걸려있는 걸 보여줬죠. 그의 정체는 바로 켄자쿠. 천년 이상을 살아오며 모든 인간들을 펭귄과 동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온 최악의 주여사였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옥문강에 봉이 되어버렸고 켄자쿠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전부 다 끝났다며 옥문강을 들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옥문강은 고조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 제자리에서 움직이지가 않았죠. 고조가 봉이 되자 그 일을 대비해 놓았던 메카마루는 주술사들에게 고조의 봉인 소식을 알렸고 옥문강이 제자리에 있을 때 회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전 측의 주술사들이 모두 고조를 되찾기 위해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시점 토우지를 쓰러뜨린 사이타마는 주술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합하게 어디론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저기에 뭔가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따라갔죠. 그곳에 가보니 특급주령 다곤이 마키와 나나미 나오비토에게 다구리를 당하고 있었고 사이타마는 그 모습을 보고선 뭐 별 문제는 없겠네 라고 생각하며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시원한 해변가로 배경이 바뀌었고 사이타마는 어라? 방금까지 역 아니었는데? 라며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며 급족해했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물고기 식신들이 날아가 나오비토와 나나미 마키를 공격했고 그들은 닿기 전까지 공격당하는지도 모르는 이 공격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어? 저건 또 무슨 상황이지? 라며 머리를 긁적였고 나나미는 사이타마를 보고선 일반인이 영역 안에 휘말려버린 것 같다고 저 인간을 구해주고 싶지만 필중 효과가 발생한 영역에서는 구해줄 수가 없다며 단념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이타마가 그들의 사이에 난입했고 내가 도와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타고는 사이타마에게 뭐냐 너는 문어인가? 라고 하며 같은 해양생물인 줄 알았다가 사이타마에게서 주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공격의 범위에 넣지 않았죠. 하지만 사이타마가 움직일 때마다 머리가 반짝여서 눈이 부셨고 걸리적거리니 죽여버리겠다며 물고기 식신 한 마리를 사이타마에게 날렸죠. 사이타마는 물고기가 자신을 물자 툭 하고 쳐버렸고 그대로 그 식신은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다곤은 사이타마에게서 뭔가 위화감을 느꼈고 나나미와 나오비토에게 할당했던 공격을 사이타마에게 쏟아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이타마에게 날아가 물어뜯었죠. 다고는 동족인 문어를 죽이는 것 같아서 찜찜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했지만 사이타마는 나 문어 아니거든? 이라며 뒤에서 관자놀이를 빠질거리고 있었습니다. 다고는 어느새 뒤로? 라고 하며 식신들이 공격한 것을 보니 그곳에는 식신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사이타마는 그대로 보통 펀치로 다곤을 때리자
박원의 몸은 그대로 터져버리며 영역이 해제되게 되었죠. 한편 이타루 유진은 초소와 마주친 뒤 치열하게 싸웠지만 결국 초소의 막강한 힘 앞에 패배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미코와 나나코가 달려와 켄자쿠님의 명령이라며 스쿠나의 손가락을 유지에게 먹였고 초소는 잠자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죠. 사실은 나나코와 미미코는 켄자쿠가 게토의 몸을 강탈하고 능욕하고 있는 것에 열받아 몰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왔고 스쿠나를 되살려 켄자쿠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지는 한꺼번에 손가락을 10개를 먹어버리고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게 되었고 스쿠나는 깨어나자마자 나나쿠와 미미코를 그대로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죠. 초소우는 그 어마무시한 주력에 덜덜 떨었고 스쿠나는 그런 초소우를 가차없이 죽여버리고는 유유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다곤이 제령당하자 다곤의 기척이 사라짐을 느낀 조고가 열이 받은 채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나나미와 나우비토, 마키는 조고를 보자마자 방금 만났던 다곤보다도 훨씬 강력한 주령이라는 것에 긴장을 했죠. 조고는 다곤의 복수를 해주겠다며 빠르게 나우비토에게 다가가 불태워버렸고 다음으로 나나미에게 다가가 몸을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나미는 그 엄청난 속도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고 이대로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이타마가 조고의 손을 잡으며 아까 그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모를 그 녀석은 내가 처치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그럼 너부터 죽어라 라고 하며 사이타마에게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고 사이타마는 이 불길이 퍼지면 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에 박수를 쫙 쳤고 그 바람은 조고의 하염을 전부 날려버리며 여기 커다란 구멍을 내버렸죠. 사이타마는 여긴 너무 좁으니까 밖에서 싸우는 거 어때? 라고 하며 조고를 밖으로 유인했고 조고는 사이타마를 따라 밖으로 나간 뒤 온갖 화염 공격을 퍼부어 사이타마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자신의 옷이 불에 거슬릴까봐 손을 마구 휘저 불길이 닿지 않게끔 했고 조고는 아무리 발악해봤자 결국 너는 뼈까지 다 죽을 거다 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조고로 인해 사방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보고선 역시 이 불이 퍼지지 않게 하려면 네 혁을 빨리 죽이는 게 맞겠지? 라고 했습니다. 조고는 사이타마의 눈빛이 바뀌자 어떤 원초적인 공포감이 들었고 다곤을 죽인 녀석이니만큼 분명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방심하지 않고 확실히 저자를 죽일 수 있게 영역전개를 시전했죠. 사이타마는 또다시 배경이 바뀌고 이번에는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곳에 왔다는 것에 신기하며 아까는 바다, 지금은 화산, 너네 정말 특이한 기술 쓰는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조고는 이 영역에 들어오면 필주 효과로 무조건 불에 타줄 거라며 니 녀석은 이제 끝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조고의 영역에서 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이타마는 어? 이게 끝이야? 라고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조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당황하다가 사이타마가 천여주박이라 영역 안에 들어와도 공격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란 걸 깨달았죠. 그때 사이타마가 네가 할 건 다 한 거지? 라고 하며 빠르게 조고의 앞에 다가왔고 보통 펀치 라고 하며 조고를 향해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조고는 온몸이 박살이 나버렸고 머리만 남아 대굴대굴 굴러간 뒤 사이타마에게 나는 강한 상대였나? 라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글쎄 약한 것 같은데 라며 머리를 극저였고 조고는 제 길이라고 하며 숨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이타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가 봤는데 그곳에는 쓰러져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메구미와 겁을 먹은 시게모 그리고 최강의 식신 마우라가 있었죠. 방금 전 시게모가 메구미를 습격했는데 메구미는 시게모와 동기여진을 하기 위해 마우라를 소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우라는 시게모를 죽이기 위해 공격을 휘둘렀고 사이타마는 일단 시게모는 인간으로 보였고 피와 식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시게모를 구해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이타마는 마우라에게 주먹을 뻗어 날려버렸는데 마우라의 몸이 분명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파괴되었지만 마우라의 등에 있는 법진이 회전하며 몸을 회복해버렸습니다. 마우라의 능력은 그 어떤 공격이든 저거할 수 있는 능력. 사이타마는 다시 마우라에게 뛰어들어 보통 펀치를 날렸는데 마우라는 그 펀치를 맞고도 아까보다 타격도 덜 받는 것처럼 뒤로 밀려가기만 할 뿐 몸이 파괴되지가 않았죠. 사이타마는
자신의 주먹에 맞고도 죽지 않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다시 뛰어가 마오라에게 보통 펀치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마오라가 그 펀치를 방어를 할 정도까지 적응해 응용을 해버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오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력한 공격을 사이타마에게 퍼붓기 시작했기에 사이타마는 몹시 흥미로워하며 보통 적들은 자신이 툭툭 건드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제압했는데 이 녀석은 그걸 버틴다며 조금 더 주먹에 힘을 담아서 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펀치 라고 하며 강한 스트레이트 공격을 마오라에게 날렸죠. 마오라가 그 진심펀치에 맞자 그 뒤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무너졌고 마오라의 법진 역시 적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부서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의 남자가 다가왔고 사이타마는 적인가? 라며 경계했는데 수쿠나는 가사 상태에 빠져있는 메구미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했죠. 사이타마는 수쿠나를 보고서 오, 넌 착한 녀석인가 보구나 라고 했는데 수쿠나가 슥 손짓하자 옆에서 도망가려고 갈 잡고 있던 시게모가 갈갈이 베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사이타마는 어? 착한 녀석인 건가 나쁜 녀석인 건가? 라며 머리를 극적였는데 수쿠나는 어이 대머리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했고 사이타마는 역시 나쁜 녀석이구나 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이타마의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며 사실상 주술회전 최강자급인 인물들과도 마주치게 해 더욱 흥미를 끌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오브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